밤이면 레스웨스 부인은 파란 누비불이 덮인 트윈베드에서 이따금씩 잠을 깨 빠르게 쓰러져가는 덧없는 생각과 기억의 조각들을 의식하며 몸을 뒤척이고 중얼거린다. 뱃속에서는 얼마 전에 먹은 음식에 불편하게 소화되고 있다. 잠깐 짧은 경련이 일어난다. 레스웨스 부인은 꿈을 꾼다. 그녀는 다시 아이가 되어 차 안에 있고 오빠 찰리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인도인 가족을 방문하고 있다. 번친의 집 뒤뜰에 있는 뒤집힌 화분 밑에서 새끼 고양이들이 기어나오고 그녀는 어느새 거기에 마당에 들어가 찰리를 찾고 있다. 찰리는 지금은 번치 가족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치 뇌를 귀찮게 하면 안 돼. 어머니는 찰리를 야단친다. 사람들은 바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이제 거리는 사라지고 없다. 해변이 있고 텐트가 있다. 정원에서는 레스웨스 부인이 자는 동안 밤이 서늘해지면서 부지깽이풀 향기가 희미해진다. 장미와 제라늄에 코스모스의 꽃잎과 금작화의 노란 꽃차례에 이슬이 맺힌다. 민달팽이가 유독한 미끼가 늘어선 곳을 피해 상추를 향하여 슬금슬금 기어간다. 자신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고양이가 암석 정원의 쥐들이 나타나기를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다. 7월이다. 새벽은 일찍 찾아와 집의 벽돌에 벽을 반쯤 덮은 아메리카 담쟁이 덩굴에 창백한 여명을 던진다. 하얀 칠을 한 창틀과 장식용 주철이 도드라져 보인다. 숲 안쪽 고요한 동네에 자리 잡은 이 집과 정원은 레스웨스 부인 남편의 업적 가운데 하나이자 20년에 걸쳐 이루어낸 직업적 출세의 상징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이들의 결혼 생활 시기와 일치한다. 갑자기 레스웨스 부인은 잠에서 완전히 깨고 하룻밤의 수면이 끝났음을 깨닫는다. 다른 침대에 이불 밑에 웅크리고 있는 남편은 그녀가 일어나 함께 쓰는 방을 가로질러 창문까지 가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녀는 커튼 자락을 걷고 이른 아침에 정원을 흘끗 보고는 바로 커튼을 내려놓는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들어가 몰아누워 남편을 바라본다. 그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다. 이맘때면 늘 그렇듯이 눈앞이 흐릿하고 두통이 있다. 하루 가운데 최악의 순간이다. 레스웨스 부인은 생각한다. 엘스페스도 일어났을까? 그녀는 궁금하다. 엘스페스도 그녀의 도시 지구에서 똑같은 새벽의 창백한 색조를 공유하고 있을까? 거기에서도 가로등이 오렌지색으로 빛나고 이제 멀리 어디선가 우유마차가 부드럽게 버석거리며 지나가는 소리,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 교회종이 5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까? 레스웨스 부인은 엘스페스가 정확히 어디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검고 짧은 머리에 꼬마 요정 같은 이목구비, 작고 여윈 몸, 연약한 손가락을 상상한다.
1시간 45분 뒤, 여전히 이런 아침 의식을 거행하고 있을 때 목욕물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한참 후에 음악이 들린다. 비발디다. 레스웨스 부인은 생각한다. 남편이 잠을 깬다. 그의 눈이 기억을 되살리며 괴로움에 사로잡히지만 그녀가 깨어있는 것을 알자 눈에서 괴로움이 사라진다. 놀라는 기색은 없다. 간밤에 그녀의 또 다른 꿈에서 남편은 그녀를 안고 갔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소곤거리며 그녀를 달래주었다. 진짜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꿈 같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녀는 웃음을 지으려 한다. 미안하다고 말한다. 이제 알기 때문에. 10시에 청소하는 여자가 왔을 때 레스웨스 부인은 장을 보러 나간다. 작고 하얀 부조를 웨이트로즈 주차장에 세우고 한가하게 야채와 과일, 통조림과 병제품, 오늘 저녁에 먹을 돼지갈비, 베르무트와 고든스진, 에담치즈, 버터값이 내린 것을 보고 노르망디 버터, 컴포트 세제와 남편이 좋아하는 시리얼, 커먼센스라는 이름의 시리얼을 담는다. 나중에 모든 것을 트렁크에 넣은 뒤 커피를 마시러 트렁프 레이로 간다. 화장도 잘 되었고 머리도 최근에 꾸미는 모양대로 다듬어져 있다. 눈에 익어 아는 사람들에게, 여정호봉과 커피를 마시는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낼 때는 출납원에게 웃음을 짓는다. 짧게 대화를 나눈다. 날씨에 관해서. 나중에 정원에 있을 때 청소를 하는 여자 메리에타가 방마다 옮겨 다니자 후보 청소기 소리가 집에 열린 창문을 넘어 그녀의 귀에까지 들린다. 날이 따뜻하여 레스웨스 부인의 다리는 맨살이고 파란 드레스는 몸에 가볍고 이탈리아제 샌들은 편안하지만 우아하다. 메리에타는 어머니가 이탈리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탈리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말투와 행동거지는 런던넥이다. 레스웨스 부인은 그녀가 자주 베네치아를 잘 아는 듯 굴지만 과연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나 있을지 의심한다. 레스웨스 부인은 메리에타가 올 때면 뭔가에 몰두하기를 좋아한다. 날씨가 좋으면 정원에서 할 일을 찾고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트렁프를 위해서 더 미적거리고 아니면 편지를 쓰거나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과 메리에타 사이에 문을 닫아두는 것을 좋아하며 메리에타의 딸 엔지, 그리고 엔지가 거의 5년 동안 결혼을 고려해온 남자 리엄의 최근 소식, 세퍼트를 기르는 이웃집 사람들의 최근 소식을 피하려 한다. 정원에서 레스웨스 부인은 꽃밭에 잡초를 뽑으며 메리에타가 일주일에 세 번 집에 올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참제비 곶갈 사이에서 뽑아낸 심장 모양의 잎이 달린
작은 무엇이 야티시가 뿌린 씨의 싹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작년에 웰시 양귀비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야트시는 메리에터와는 달리 찌무룩하고 말수가 적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바라보는 버릇이 있고 레스웨스 부인은 그것이 당혹스럽다. 그래서 그가 정원에 있을 때는 월요일만 하루 종일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비발디가 아니라 아마도 텔레만의 미뉴에트일 것 같은 곡이 정원에서 레스웨스 부인의 생각 속을 달리고 있다. 한 번은 어떤 플루트 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이 궁금하여 음반 가게에서 CD 대여섯 장에 따라붙은 정보를 읽었다. 음반을 사지는 않았지만 다시 궁금하여 도서관의 음악 섹션에서 몇 개를 빌려 어느 날 아침에 그것을 다 틀어보았다. 36 또는 그보다 약간 어린 엘스페스를 그녀는 물론 미혼이며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기를 갈망하는 여자라고 본다. 레스웨스 부인은 이것을 확신한다. 그녀 자신이 이런 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가 상상하는 아파트에는 갓 내린 커피 냄새가 감돈다. 연약한 손가락들이 움직임을 멈춘다. 악기는 옆으로 치워지고 커피가 잔을 채운다. 레스웨스 부인이 남편의 다른 여자를 알게 된 것은 프랑스에서 7년 전 그들이 9월 휴가 여행을 떠난 생조르주 호텔에서였다. 항공 봉투에는 동그스름하고 여성스러운 글자가 적히고 영국 우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바로 알았다. 편지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열쇠함에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남편이 지중해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때 수다스러운 사과와 함께 그녀에게 건네졌다. 아, 고마워요. 그녀는 머리가 함치르르한 안내원에게 인사를 하고 실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 즉시 알았다. 불임 아내의 본능. 그녀는 나중에 속으로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남편은 매일 아침 자신보다 일찍 아래로 내려갔던 거다. 프랑스에서 9월 휴가를 보내는 동안 계속 그랬던 거다. 전에는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다. 테라스에서 소인을 살폈다. 소인은 판독할 수 없었지만 역시 필체가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휴가 때 남자에게 편지를 쓸 여자는 외도 상대밖에 없었다. 읽고 나서 없애버린 편지 자체에서 그녀는 그 밖에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았다. 잎이 심장 모양인 식물이 아주 많았는데 태를 두른 화단의 다른 구역 그리고 다른 꽃밭을 보니 그곳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분명히 웰시 양귀비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레스웨스 부인은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음을 알면서도 캐낸 것을 도로 집어넣기 시작한다.
멍청한 것. 내가 그의 얼굴에 대고 말했어요. 왠지 그 멍청한 것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메리에타는 부엌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볼품없는 몸피 때문에 분홍색 작업복의 솔기가 팽팽하고 일할 때 편하다는 이유로 가져오는 천 슬리퍼는 잠시 벗고 있다. 아니, 나는 됐어요. 고마워요. 레스웨스 부인이 말한다. 한낮에 인스턴트 커피를 줄 때면 늘 하는 말이다. 메리에타는 진짜 커피를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 메리에타의 관점에서 그건 독이다. 하지만 그냥 깔깔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엔지라는 애예요. 그게. 늘 그랬어요. 이 여자는 엔지의 젖살이 빠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어린 시절 아플 때 쭉 돌봐주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도. 이 여자는 아이를 한다스는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낳고 기르고 사랑하고 또 자신도 사랑받고. 아, 나는 둘에서 멈춤을 했어요, 디어. 선을 그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이는 하나 더 갖자고 했지만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다섯 번의 시도. 레스웨스 부인 자신은 그렇게 해보았다. 다섯 번의 실패.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매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시 시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도했다. 그때 그녀는 지금 남편의 다른 여자의 나이라고 상상하는 것과 같은 나이였다. 마침내 자신이 아이 없는 아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때가 36이었던 것이다. 귀여운 리엄은 거리를 걸어다니는 누구 못지않게 품이 있는 녀석인데 엔지가 그걸 몰라요. 언젠가 엔지가 고개를 들어보면 리엄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벽에 대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정말로. 하지만 엔지도 리엄을 사랑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마음대로 하세요, 디어. 엔지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애는 깔깔거리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요. 리엄은 작아요. 자그마한 녀석이지만 작다는 게 해댈 건 뭐예요? 레스웨스 부인은 개수대에서 손에 묻은 흙을 씻어내면서 사람이 작은 것은 해댈 게 없다고 말한다. 150cm가 될까 말까 하다. 그녀는 리엄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말처럼 힘이 세다. 아이한테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했어요, 디어. 그렇게 기다리다 싸움꾼이나 만나봐라. 그럼 네 인생을 후회 위에 쌓아가게 될 테니. 아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후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당연하다. 그것이 그녀가 생조르주 호텔 테라스에서 생각한 것이었다.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은 어떤 남자에게나 실망스러울 테니까. 그녀는 남편을 실망시켰다. 물론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그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실망시켰고 입양 이야기에서 고개를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더 부풀렸다. 입양 이야기에는 조금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떠맡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자식이 그녀가 원하는 자식이었으며 그들 사랑의 표현, 그들 결혼의 표현이었다. 많이, 더 많이.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편지가 생조르주 호텔에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불임이라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인 뒤였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편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레스웨스 부인은 그 편지에 겁을 먹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며칠 안에 유리 닦는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메리에타가 말하며 비스킷을 커피에 담근다. 엉망이에요. 위층 유리창은. 전화할게요.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거죠, 디어? 그냥 내버려도 쌓이면 그 가격의 두 배가 들어요. 정말이지 절약이 아니라고요. 사실 잊고 있었어요. 나는 해보려고 하지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최고다. 나는 늘 그렇게 말해요. 오늘 오후에 전화할게요. 레스웨스 부인은 생조르주 호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그녀가 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녀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호텔 테라스에 한 시간 동안 앉아 정리를 했다. 뭔가 말한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면 그 즉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바라는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알려줄 것이다. 부드럽게. 그는 늘 부드러웠으니까. 특히 불임 상태에 관해서는 그는 그녀에게 안쓰러움을 느끼고 그들의 곤경에 의무감을 느끼고 그녀와 신뢰로 묶여 있었다. 그는 동양의 아이, 눈이 찢어진 귀여운 아이라면 다 좋다고 갖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탐탁지 않게 여기자 그것도 괜찮다고 했다. 창문을 닦아놓으면 다 달라 보인다. 나는 늘 그렇게 말하죠. 그럼요. 물론이죠. 그가 수영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여자의 편지는 이미 갈갈이 찢겨 주차장의 쓰레기통,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다. 엄청 좋네요, 이거. 그가 와서 옆에 앉자 그녀는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가 그녀가 옆에 둔 책이었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읽었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은 창틀은 내가 할게요. 파리 때문에 엉망이에요. 7월은 정말 더러워요. 다음 주에 부를 수 있는지 볼게요. 보낸 주소는 없었고 날짜만 있었다. 9월 4일. 물론 그가 알기 때문에 주소는 필요가 없었으며 편지의 말투로는
서로 안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의문을 품었지만 자신을 향한 그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때를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런 때는 없었다. 다른 면에서도 그는 늘 평소 그대로였다. 동작과 말에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고 건강하고 가지런한 이목구비는 똑같은 테라코타 색조였고 흰 머리카락은 그의 신체적 매력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그가 매력적임을 알아본다 해도 놀랄 일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프랑스를 관통하여 차를 몰고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혼자 있을 때는 끝도 없이 상상하면서도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엘스페스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데 익숙해졌다. 아래 층계일을 할게요. 메리에타가 말한다. 그런 다음에 급히 가야 돼요, 디어. 네, 되는 대로 언제든지 가세요. 금요일에 추가로 할게요, 디어. 다 해서 45분 빚졌어요. 아, 괜찮아요. 공정한 건 공정한 거죠, 디어. 다만 오늘은 20분 차를 타고 싶어서요. 베르나르도가 저녁을 몹시 기다리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죠.